우리가 초를 켜는 거와 내 마음의 불을 켜는 것을 방편상 보이게끔 이렇게 초를 켜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 켜는 거와 내 마음의 불을 켜는 거와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죠.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촛불제를 그렇게 귀중하게 해야 되느냐? 이 마음에 촛불제를 하는 것이 방편으로서의 그 마음과 더불어, 즉 자신과 자는 이 몸이 되고 신은 자기 불성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자신이 다 둘 아니듯이 촛불제를 하는 것도 마음에 없으면 그 촛불을 들 수가 없습니다. 들질 않게 되죠. 마음에 있으니까 촛불제를 하는 겁니다. 그 촛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가설이 되어 있다고 항상 얘기하죠. 가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정에 내 자식이다, 내 부모다 이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다 가설이 된 겁니다. 그게. 그래서 이 촛불 하나 켜는데 돌아가신 부모의 마음도 밝아질 뿐 아니라 양면을 다 밝아지게 할 수 있는 촛불입니다. 불을 켜놓을 때는 우리 항상 내가 그러죠. 주인공에다가 오직 한 군데다가 몰입을 해서 거기 놔라. 잘된 거든 잘 못된 거든 모든 거를 감사하게 놓고 또 거기에서만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 전부 놔라. 일거수 일투족 다 놔라. 이랬죠. 그것이 바로 저 촛불 켜는 것과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관하지 않으면 불 켜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. 그런데 이게 관해서 완전히 터득을 한다면 관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뿌리와 싹이 한 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하죠. 저 촛불을 켜면은 초와 불과 불을 켜놓으면은 초는 닳습니다. 녹습니다. 녹죠?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? 녹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업덩어리, 이 몸체의 이 속에 들은 그 모든 인과성, 유전성, 업보성, 연계성 또는 세균성 이 다섯 가지의 문제를 다 몸으로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. 녹이는 걸. 우리가 그렇게 놓지 않으면 녹지를 않아요. 절대로 끊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칼로 비어서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. 이건. 이 여기도 다 미생물이 있고 다 이 날라다니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다 있습니다. 그것들도 다 내 인연으로 인해서 있는 겁니다.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. 내가 없다면 없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 하나 켜는데 얼만큼 그 자기의 앞뒤가 깨끗해지는지 모릅니다. 과거의 조상들이나 미래의 자식들을 이런 것을 깨끗하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촛불입니다. 이게 마음의 촛불, 마음으로 그렇게 켜서 해야 되겠죠. 자기 주인공은 꼭 잊지 마시고요. 세세생생에 내려온 주인공이고 지금도 주인공이고 미래에도 주인공이니까요. 주인공 죽는 법 봤어요?